与众不同，坚师傅。안녕하세요. 차이나는 찐사부의 김원동입니다. 최근에 어떤 중국과 또 중국 내 그리고 중국과 외국과 아니면 중국과 미국 간에 어떠한 화제들이 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소중한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동. 안녕하세요. 입사하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그럼? 11년 됐네요. 11년이요? 예, 예. 그렇게 얼굴. 아, 예. 그렇게 안 보이시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군대도 갔다 오시고. 예, 갔다 와서 입사했죠. 네. 그러면 가만히 있어봐. 대충 계산해도 지금 30대 중반이 넘으셨단 소린데. 아, 네, 맞습니다. 오, 이 대단한 동안이시군요. 아, 예. 오늘 그럼 어떤 키워드로 먼저 첫 번째 토픽을 가져갈까요? 아, 예. 최근 뭐 한국도 지금 부동산 문제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요즘엔 뭐 논란 정도가 아니라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예, 예. 뭐 이 뭐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부동산이 너무나 중요한 이슈가 되어 버렸는데요. 예.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역시 부동산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관심 수준이 거의 광풍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뭐 사실 워낙 요즘에 뭐 뉴스, 신문 할 것 없이 다 떠들고 있어서 이게 원래 뭐 전문가들은 이게 워낙 돈이 많이 풀려서 그 뭐 전문적인 용어를 유동성 문제 때문에 뭐 한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뭐 이런 이머징 국가들은 이미 당연히 그런 현상인데 사실 미국은 부동산 한번 전에 한번 그 서브프라임 그 모기지론 때문에 한번 이렇게 확 그렇죠. 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쪽은 저중에 지나가다 본 건데 뭐 부동산보다는 오히려 주식 쪽에 많이 돈이 몰리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예, 아무래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예. 결국에는 뭐 말씀하신 대로 유동성 문제니까 예. 유동성이라는 건 풀려있는 돈이 수익을 얻기 위해서 어디를 투자하느냐에 대한 갈망 때문에 그런 건데 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한번 그렇게 크게 대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 수익을 얻으려는 장소로 여전히 주식이나 뭐 이런 다른 투자처를 찾는 것 같은데 한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주식보다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믿을 만한 곳으로 부동산을 더 많이 찾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작년, 재작년엔 부동산 버블이 중국이 너무 심각하고 특히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가 심각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문제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중국 경제의 내관이다 라고도 하는데 어떻게 또 이번 역병이 이렇게 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또 중국에서 부동산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거죠? 아, 예. 예. 지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역설적으로 역병 때문인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예. 왜냐하면 결국 뭐 아시겠지만 지난 1월부터 한 4월까지 중국은 뭐 그냥 역병으로 인해서 사실상 마비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제 거기 완전 셧다운을 했으니까. 예, 그렇죠? 셧다운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 그냥 사람들이 어디 지나가지 않아서 셧다운을 한 것이 아니라 예. 결국 병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아예 모든 것들을 셧다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예. 전원을 꺼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 자체가 흐름을 끊어버린 거죠. 그래서 경제가 돌질 않기 때문에 사실상 1분기 GDP 성적이 -6.8 이라는 뭐 사상 초유의 감소폭을 기록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 경제에 대한 골치가 되게 아팠을 거고요. 그로 인해서 1분기 이후에 각종 경기 부양 대책을 쏟아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2분기에 다시 반등하는 성적을 거뒀는데 결국 그 성적을 거둔 그늘이라고나 할까요? 부작용이라고나 할까요? 돈이 결국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러게 2분기 때 다들 놀랐잖아요. 3.2% 오히려 성장하는 걸 보여줘가지고. 그 부동산 열풍이 있다면 우리나라도 지금 사실 얼마 전에 마 용성이니 뭐니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막 새로운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지금 부동산 열풍도 따지고 보면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막 하는데 중국도 그런 현상이. 예, 그렇다고 저 보이네요. 그 결국에는 아무 우리나라도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결국 뭐 수도권에서 가장 저 이점을 보이는 거는 교육, 뭐 문화, 뭐 각 교통, 각종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다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수도권, 특히 서울, 경기 인근으로 몰릴 텐데요. 중국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하이, 뭐 선적, 뭐 이런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는 곳들, 네, 그런 곳에 돈이 몰리고 부동산 값이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중국 5대 도시 위주가 되겠네요. 예.
근데 우리나라도 그것 때문에 막 부동산 규제 정책이 막 나오고 있는데 중국은 그런 양상은 아닌가 보죠? 아, 예. 지금 안 그래도 부동산 값이 막 뛰고 그다음에 광풍식으로 구매 열풍이 부니까 중국 정부, 지방정부 차원에서 규제책을 내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선전시 같은 경우에는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에 대한 구매 관련한 저 제도들을 바꿔놓고 있어서 예. 뭐 각종 제도,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정부가 우리 한국 정부가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대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아직은 그게 역시나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효과를 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국은 그 우리나라에는 없는 그 호구 제도가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예, 특히 예. 대도시 같은 경우는 호구 문제도 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좀 양상이 보이고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관련된 여러 가지 편법들이나 뭐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것들 수단과 방법을 알지 않아서 정말 가서 이제 집을 사려고 하니까 그 정부의 어떤 규제나 그 정책을 피해서 하는 움직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부동산 그러면 참 개인적으로는 아픈 기억인데 개인적으로는 저도 1999년인가? 그때는 사실 외국인들이 부동산 취득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아주 친한 친구의 이름을 명의로 해서 북경의 가장 번화가라고 하는 그 아시아게임 선수촌, 예. 야윈촌이라고 그러죠. 그쪽에 그 집을 산 적이 있어요. 그때만 해도 제 기억으로는 평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해요. 한국 평수는 45평 정도 되는데 그때 돈으로 1억 2천? 한국 돈 1억 2천에 샀는데요. 그러고 나서 딱 10년이 흘렀죠. 10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이제 북경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북경 올림픽 때는 바이블 같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올림픽 개최 도시는 네. 그 올림픽 다음에 정점을 찍고 네. 무조건 부동산 값이 내려간다 그랬고 저는 딱 그 교훈을 따라서 2009년에 네. 말에 그 집을 팔았죠. 아, 예. 그게 그래도 한 3억 2천? 그거는 네. 한 2억 원 정도는 벌고 팔았어요. 그래갖고 yes. 아, 난 나름대로는 선방했다 딱 그랬는데 네. 최근에 열풍이 불길래 한번 그 집이 어떤가 물어봤거든요. 예. 요즘 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 돈으로 지금 25억. 아. 그래갖고 제가 그렇지 않아도 저희 직원들한테 그랬어요. 내가 차라리 2009년에 집을 팔고 네. 아 팔지 않고 그때부터 내가 1년간 1억씩 쓰고 세계여행 다녔어도 차라리 지금 예. 그래도 한 10억은 남았을 텐데 네, 네, 네. 따지고 보면 제가 그때 거의 20년간 제가 샀다는 그 집도 거의 20배 이상 오른 거잖아요. 그러면 네. 지금 이제 그런 현상들이 우리 역병을 맞아가지고 오히려 좀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고 막 그럴 줄 알았더니 이런 경우는 결과적으로 그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향후 경기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예, 결국에는 믿을 건 부동산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 아닐까 싶습니다. 뭐 한국도 비슷하지만 그 경제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중국도 되게 강하고 정부 역시 그런 생각을 매우 강하게 갖고 있는데 그래서 뭐 한국도 알 텐데 그 모든 경제를 하거나 부동산 감각이 좀 있으신 분들은 느끼실 텐데 예. 중국 사람들도 개혁 개방을 한 지 벌써 한 40년이 흘렀는데 예. 좀 경제에 좀 눈이 밝으신 분들은 감각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을 하면 예. 결국 부동산 값이 오른다. 그러니까 얼른 사자. 그런 저 심리 때문에 지금 부동산 광풍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우리 기자님과 저랑 불과 얼마 전에 그 포럼에서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중국의 평균 화이트 칼라의 연봉이 한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되는데 그 1,000만 원 연봉의 화이트 칼라 일반인이 그 중국 북경도 아니고 북경 외곽에 있는 아파트 한 30여 평짜리가 한 300만 위안, 그러니까 한 5억 원 되는데 화이트 칼라 연봉을 받는 그 1,000만 원 정도 연봉자가 그 300만 위안짜리 집을 살려면 1967년부터 네. 돈을 벌어야 된다. 예. 그다음에 그다음 얘기가 노동자 최저 임금을 받는 사람이 만약에 그 집을 살려면 아편 전체부터 네, 돈을 벌어야 된다. 모아야 된다. 네. 그리고 일반 농민이 집을 살려면 당나라 때부터 예. 이루어야 된다. 이 얘기가 딱 이 부동산 예. 요 토피가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 예. 얘기인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그러면 요렇게 내용을 정리를 하고요. 예.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또 재밌는 얘기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